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예시로 들어드리면 서류 전형의 점수가 매겨지는 게 300점 정도다라고 감안하면 200점 정도는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구나라는 인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점에 해당하는 정량 평가 점수가 너무 높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점수가 200점 만점이면은 막 50점, 70점밖에 못 맞았다. 제가 그런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정비례하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취업 준비를 성실하게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걸 방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영어 점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차치할 정도로 슈퍼패스를 할 만한 좋은 자기소개서를 제가 가끔 보긴 했습니다.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신 분들은 그래도 신라의 같은 희망이지만 뒤집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